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 모든 찬송가가 여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보라고 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특보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우선 제가 지은 김명엽의 찬송교실 1권서부터 6권, 그리고 내달에 발간될 7권까지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매주 토요일에 발간되는 주간신문 한국장로신문에 제가 교회음악 교실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맞춰서 제가 이것을 만들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지, 이것도 역시 주간지인데 거기에도 제가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도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넘기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에는 여기에 낸 기사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50장을 같이 부르시면서 제가 특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느 해설집에도 이 내용이 없고 또 찬송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특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제가 특보를 사실은 많이 냈죠. 작년 1월 28일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나의 생명드리니의 작곡자는 모차르트가 아니다. 나의 생명드리니, 이거 계속해서 지금도 찬송가에 모차르트로 되어 있는데 모차르트가 아니다. 국민일보에도 이것이 기사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이 가사만입니다. 이 가사가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 알렉산더 피터스다 라고 하는 말을, 물론 루터가 만든 것도 있지만 이 가사로 쓴 것은 알렉산더 피터스가 우리말로 쓴 것이다 해서 국민일보에도 기사화 됐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학자 존 줄리안에 의하면 이런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쓴 글에도 그렇고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분인데요. 세계 최고의 찬송학자입니다. 목사님인데요. 영국 태생이고요. 더럼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도 목회도 하면서도요. 찬송가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저술한 것도 여러 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찬송가학의 사전, 찬송가학 사전 1892년에 낸 것이 이 아주 굉장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모두 176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40만 편을 다뤘습니다. 방대한 자료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찬송가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역사, 그 다음에 찬송가 시인 작사한 분들 말입니다. 또 작곡한 분들, 또 번역한 분들, 또 출판한 모든 찬송가, 그 다음에 찬송가 비평, 이런 것들을 다 다뤘는데요. 그게 생년에 1,0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참 더 훌륭한 거는요, 생전에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도서관에다 기증했어요. 그러면서 사후에 연구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 번 개정하고 계속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훌륭한 일이 있어요. 켄터버리 사전입니다. 찬송가학 켄터버리 사전. 이게 이제 더럼 대학에, 이게 바로 그 저 줄리안이 나온 대학인데요. 거기에 워슨 교수와 또 브리스톨 대학의 교수인 혼비 이 두 사람이요.
이 줄리안의 찬송가 학 사전을 10여 년간 아주 속속들이 연구를 했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그리고서요, 이것을 웹사이트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출판했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존 줄리안이 이 찬송가 사전을 만든 1세기 만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자료로 바뀐 거예요. 이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려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유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찬송가 저자들을 총망라해서 집대성한 거예요. 유럽, 북미, 남미, 동양, 호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의 찬송까지도 다 집대성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저명한 찬송가 학자들을 동원하고요. 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추가 수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지요. 21세기 찬송가가 2006년에 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나의 생명들이니 이가 모차르트가 아니고 벤셀 뮐러의 쥐장조미사에 나온 거다 하는 것이 영국의 2012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물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나온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치질 못했죠. 또 제가 지은 김명렵의 찬송가식 1권, 그것이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초판을 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개정판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모든 부분들을 제가 수정을 하고 그랬죠. 자, 이제 내달에 찬송교실 7권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또 많이 업데이트돼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해설집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 새롭게 발견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출판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요사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쉬운 점은요, 찬송가 전문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찬송가 전문가가 그렇게 없어요. 장신대 명예교수님인 조숙자 교수님이 처음 이 찬송가학에 제대로 된 소개도 하고 저술도 하고 하셨는데요. 그 뒤를 이을 찬송가 학자들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전문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송가학을 연구하는 성직자들, 외국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연구합니다. 찬송 시인 나왔으면 좋겠고요. 찬송 작곡가들도 나왔고요. 시만 짓고 작곡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온 찬송들을 연구하고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리고 찬양 사역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교회 음악 전공 학생들도 나오고 신학생들도 나오고 특별히 평신도 신학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전 세계 모든 찬송가가 여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